네, 매일 정치 코너에서 쏟아지는 뉴스의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보는 시간. 네, 정치 분석 심층 토론. 오늘은 서용주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민심 동행 창당 준비위원장 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시작하기 전에 8석이 너무 아쉽다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 그 뉴스의 헤드라인들 보니까 다 돌아가네요. 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모두 자체가 부정, 그다음에 거부, 그다음에 뭔가 혼란인 것 같더니 아 그냥 감출 거 감추고 역으로 비난할 거 비난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보수 신문들은 이제 야당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되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용산에서 더 이상 반성할 생각 없다.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갈 테니까, 나한테 뭐 반성이나 쇄신이나 이런 거 바라지 말아라. 이런 태도로 보이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은 우리도 뭐 조중동도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근데, 아, 저는 솔직히 헤드라인을 뭐 길게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이런 한숨만 쓰면 될것 같다.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무래도 모든 사안을 볼때 저는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안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 그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 본질적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개인 자체가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도 기대는 난망하고 그냥 기대를 철회하는 게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한 열흘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성할 거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반성을 요구하느냐. 그러면서 나에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국민들 반성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우매한 안에서는. 국민들아, 왜내 마음을 몰라줘? 이런 느낌인 그렇죠. 그러니까 거예요. 반성의 주체를 바꿔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전형적으로 특수부검사들이 잘하는 피해자, 가해자 바꿔치기거든요. 또 바꿔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 본인 바뀝니다. 피해자예요? 본인은 이제 피해자죠. 미치겠다. 그리고 박절치 못한. 국민의힘의 스탠스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안철수랄지 좀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렇죠. 조혜진이랄지. 목소리를 냈다가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또 윤재욱을 비롯해서 주류가 아니, 그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게 안철수의 한계다. 목소리가 안 나와. 그때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아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를 한번 당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듣기 좋은 소리 조금씩은 하는데 그냥 참새가 짹짹거리는 수준의 음량이지. 참새가 짝짓거리는. 뭐 독수리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냥 참새 수준의 그냥 짹짹거리는 아침의 새소리 정도 안철새가 된다라고 돼버렸네, 저는 봅니다. 아침부터. 안철새? 소리는 나니까. 소리는 나니까. 나경원은 여성 의원들 만나고 뭐 이러는 당내 어떤 지지 세력, 지지 기반 넓히는 것만 하지 이런 거에는 또 목소리 안 내. 거기 한번 아픔이 있잖아요. 한번 당했잖아, 한번.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당권 생각은 있는데 저번에 한번 용산에 참 호되게 당해서 이번에는 접근 방식을 좀 이제 조심스럽게 가겠다. 조심스럽게. 그럴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이 윤석열 정권의 스타일 자체가 여야 가리지 않고 일단은 본인 눈 밖에 나면 그냥 기존. 막 패요. 밟아버리는. 그리고 이렇게 거의 목을 조르듯이 하는 국정 운영이라서 이게 좀 포악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포악한 사람 앞에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다고 해서 뭐 나경원 당선인이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 그런 의기가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당권을 잡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떤 조심스러움을 보일 공산이 크고 이거 원래 나경원 전 당선자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 막 결기가 높거나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 처음에 거론됐던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 얘기를 하다가 그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나와서 얘기하던 당선인 신분이 아닐 때는 좀 시원하게 얘기를 했다가도 이제 당에 들어가면 팀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국민의힘의 한계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용산과 이격이 절대 될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이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누가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어. 내 한마디면은
알아서 그냥 엎드린다. 네. 그냥 풀처럼 눕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가면 민주당도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192석이잖아요. 8석이 그렇죠. 아쉽다 했잖아요. 너무 아쉽네요. 아쉬운데 네. 이거는 국민들이 너무나 자유로운 거거든요. 우리 네. 대한민국 국민이 한 번 기회를 준 거잖아요. 8석에. 그래. 그래. 그나마 3년 남았으니까 네. 진짜 기회를 줄게. 네. 그러니까 정말 사람 바뀌어봐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요. 8석 거둘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과감하게 192석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국민들을 괴롭힌다 싶으면 이거는 이제 전면전이죠. 근데 저는 이제 나경원, 안철수 말씀하셨는데 두 분 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 번씩 각을 세울 듯한 태세만 보였는데 당시에 가해자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진복 정무수석한테 당했고 네. 이제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상훈 사회수석한테 이제 한 방에 갚아버린 이제 가해자는 좀 다른 것 같고 저는 아까 제가 본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에 작년 10월 25일에 탈당을 했거든요. 예. 그때 제가 딱 하나만 그냥 비판을 했습니다. 뭐 비판점은 100개도 넘지만은 딱 하나의 본질은 저는 기회주의를 제가 저격하고 당을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예. 그 기회주의의 본성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 동물의 왕국하고 되게 좀 비슷한 건데 힘센 사람한테는 머리를 수그리고요. 약자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들이대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지금도 저는 국민의힘이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도 옳은 소리를 하려면 죽을 각오로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죽을 각오로 하고 옳은 소리를 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고 어느 한 의원이 어느 당선자가 지금도 쓴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소신을 지킨다? 그 사람은 그 당 안에서 왕따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집단 린치를 가하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뭐 저는 지난 2년간 당할 만큼 당했기 때문에 아무런 타격감도 없어요. 이제 맞아도 아프지도 않은데 이분들은 맞지도 않았고 또 이 진영에서 끝까지 기회주의를 엿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쓸 수 없는 전략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쓴소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하지만은 원복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 기회주의가 또 작동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집단 자체가 폭력화되고 있는 거예요. 정당 정치 자체가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론을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야만 그렇죠.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공당 정치가 실현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굉장히 그 기대되는 유망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김재섭 당선인을 보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혁신과 개혁에서 아 김재섭 당대표 어때? 라고 했을 때 밖에서 이제 야당에서 봤을 때는 오, 그 정도 되면 확 바뀌겠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럴 리가 없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네. 국민의힘은 폭력적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가만히 이 캐릭터를 보니까 결국에는 이분은 객관화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증 편향에 잡혀 있어요. 예. 내가 생각하는 다 맞고 나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틀린 것들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자화상이 우리가 보는 본인과 달라. 그러니까 객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다음에 객관화가 안 되면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내가 오르니까 늘 어떤 노무현식의 의로운 뭔가 정의로운 거를 실현하는 소수, 소수파로 본인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나름의 서사로 이해를 하죠. 예, 예.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특수부가 특별한 수사검사인지 몰라도 특수부검사 출신에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이 절대선이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말하자면 신적 존재 같은 그런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검사는 아직.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박해받는 거야, 지금. 잘 모르는 무지한 대중과 그리고 여의도 문법에 사로잡힌 정치인들 때문에 본인이 박해받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시 반성을 해야 되네요. 국민들이 반성을 그렇죠. 해야 지금 네. 본인 생각 사실은 속은 그거야. 본인은 세인트야. 세인트. 네. 세인트 윤. 맞아요. 성이야. 성. 성직. 그러니까 네. 저는 이 구조를 보면 예. 결론이 나와요. 객관화가 바오로. 그러니까 객관화가 안 되면 남 탓을 해요. 그러면 남 탓을 하다 보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예. 그러면 원인을 못 찾으면 안 고쳐져요. 그러면 안 고쳐지면은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성장이나 어떤 희망이 내일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포기를 하게 돼요. 갖다 버리죠. 네. 친구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냥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거는 이런 과정들을 보는 겁니다. 객관화가 안 돼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포기하게 되는 그 수준까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로 본인은 고고한 성직자 같은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난 잘하고 있다. 지금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네. 지금 사로잡혀 네. 있는 거예요. 그만 두시고 네. 그냥 신학대를 가시면 안 됩니까? 늦지 않았는데. 아니면 수도원이나 하시고 차라리. 수도원이나 수도원 차라리. 수도원 좋지. 네. 근데 네. 저쪽
절쪽하고 가깝지 않아요. 절로도 가는 것도 환영입니다. 뭐 어디로 예. 가시든 간에 취향대로 예. 가시면 돼요. 암자도 괜찮고요. 아, 진짜 예.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외국도 괜찮습니다. 이게 웃고는 있지만 정말 그 우라통이 터져서 이게 어떻게 뭐 이제 더 이상 뭐 비난과 비판과 어떤 조언도요. 예. 통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네. 이 자리에서도 몇 번을 얘기했듯이 법약권이 200석을 해야만 그래요. 그 힘을 당장 쓰자는 게 아니라 네. 이 본질이 안 바뀌니까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마음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지만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이제 4년을 가야 되거든요. 대통령 임기는 3년입니다. 그렇죠. 거의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예. 이 8석 내지는 뭐 개혁신당까지 포함하면 12석을 돌려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의 상황을 저는 이제 아는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이 또 거리로 나와야 되고 뭐 저도 나가겠습니다만은 나와서 또 정부나 여당을 압박해야 되는데 이 수고로움과 이 불편함이 그렇죠. 저는 상당 기간 또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 혼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200석을 가지고 있었으면 대통령이 거부권 쓸 수 있습니까? 아니 거부권 자체가 봉쇄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탄핵 같은 경우도 뭐 국회가 탄핵한다고 대통령 직을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거기서 법률적 판단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법야권이 200석을 해야 이 안전장치를 가지고 이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성찰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 무능한 정부를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수고를 덜 수 있다 저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건데 매우 아쉽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유능한 게 192석하고 본인들이 200석 오고는 막았으니까 그러자마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바로 이게 태세전환을 하네요 보니까 공수처에 나 좀 빨리 좀 수사해달라 그 다음에 원래부터 비아폰으로 그렇게 통화하면서 전부 다 막아놓고 이게 지금 다 도망치고 있네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모든 다른 논리들 뭐 이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자.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권성동을 비롯해서 이제 그 다른 논리를 이제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우선은 공수처장과 예. 차장도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구성권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권한과 책임조차도 윤석열 대통령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 이 자체가 직무유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는. 공수처장 권한대행도 최근에 우리가 잠깐 잊어먹고 있었지만 임명을 했더라고요. 수사 일부장이었던 분을 다시 복귀시켜서 거기가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었잖아요. 검찰이 예, 있을 측근이에요, 때. 그래, 측근이니까 지금 공수처장이나 이런 차장을 임명하지 않고 측근을 데려다가 인사를 해서 그분이 공수처장 대응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기댈 수가 없어. 예, 공수처 네. 수사를 해봐야 수사도 부실할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기소는 또 그다음에 검찰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질질 끌 것 같다. 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8석이 생각을 해보니까 매우 뼈아프죠. 사건의 전개가.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객관화 못하는 대통령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결국에는 포기를 하는데 국민도 포기하지만 설마 108석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그래도 양심이 있거나 나라를 걱정하거나 국민을 걱정한다면 한 10명 정도는 뛰쳐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나라를 둘 수 없다. 이게 꼭 탄핵의 과정에서의 표를 모으는 건 아니지만 이대로 국민의힘 가면 국민의힘 이게 무슨 이 그래도 전통 보수 정당이 이거 뭡니까? 무슨 그 윤석열 대통령 이분 무슨 뒷바라지하고 비리 덮어주고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당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을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22대 여러분께서 한 10명만 나오셔서 좀 올바른 소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부탁을 강요하고 아니 근데 그분들이 양심은 있어요. 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양심은 있는데 문제는 기회주의적인 그 살아왔던 과거, 습성, 그리고 본인의 욕망. 이게 더 큰 겁니다. 그 양심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뀐다라는 게 저는 저의 그 본질을 보자는 그 시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뭐 영원히 버틸 수는 없죠. 뭐 지지율이 더 빠지거나 그렇죠. 뭐 국민적인 압박이 있으면은 당연히 바뀔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국민들께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삶도 팍팍하고 힘든데 이 지금 이 정권까지 국민들 손에서 또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잼버리도 보시면 아시지만은 정부가 사고치고 국제적 망신당하고 국민들이 가가지고 질서 잡고 자원봉사하고 이런 수습하거든요. 예. 이걸 또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 너무 뼈 아프다라는 생각이 좀. 대한민국 듭니다. 국민이 무슨 죄예요? 근데 국민은 자꾸. 위대하시기 때문에 저 정리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환란에 이때도 금 모아주고 뭐 이랬던 국민들이. 국민들이 바빠요 진짜. 예. 제가 광화문을 지나오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 이분 참 이거 답이 안 나오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 또 광화문에 아니면 용산에 또 국민들이 모여야 되나? 그 수고로움을 왜 자꾸 이게 반복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상상이 돼요. 그림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야당이 나서서 이 탄핵이 이루어졌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도. 국민들이 화가 한계점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권한을 국민들이 위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근데 국민들이 이 정도의 한계를 좀 봐줘요. 이 정도 못한 부분, 잘한 부분. 근데 이 한계 넘어서지 마. 라고 그 임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윤석열 이 정권 총선 이후에 지금 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들의 한계점을 한참 넘어서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올해 안에 한번 국민들께서 한번 화가 팍 터지실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지지율이 지금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MBS죠. 네. 그 전에 또 리얼미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데. 오늘 또 갤럽 나오고. 그 토마토도 예. 굉장히 떨어진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MBS 여론조사 보니까 11% 떨어졌죠. 11% 긍정이 27%밖에 안 되네요. 11% 맞네요. 11% 포인트 떨어졌고 부정이 55에서 64로 9% 포인트 늘었습니다. 91이면 20%가 네. 이제 변동했다면 저 정도면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 따지면 이제 서킷 브레이크나 네.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수준이면 그렇죠. 일단 매매 정지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국정을 정지하라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심리적 그렇죠. 탄핵이지. 심리적 탄핵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지금 간다는 것은 아 정말 이거 위험 신호입니다. 국정에. 저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는 걸 딱 한 번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때는 맞아요. 저렇게 떨어졌습니다. 예. 11%씩. 그렇죠. 급전직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급전직하를 하고 있는데 매우 위중합니다. 근데 저는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 상황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식을 잘못하면 오진을 하면 당연히 해법은 틀릴 수밖에 없는 오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돌팔이 의사 아니냐. 오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방이라는 것이 다리가 아픈데 막 팔을 꼬맨다든지 엉뚱한 일을 지금 계속하면서 아주 그냥 사람 몸을 들쑤셔 놓는 거랑 똑같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예요. 환자. 돌팔이. 그냥 환자. 환자. 고쳐야 될 환자지. 근데 의사로 표현하기 좀 지금 사실은 평론가들이나 네. 언론이나 여의도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뭘 하고 있는가, 의사인가. 국민들은 이 사람을 의사라고 이제 선출직 공무원으로 뽑았죠. 뽑아준 거잖아요. 근데 선출직 공무원으로 뽑히지 않은 누군가. 비선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대리 수술 같은 거. 네, 땡땡땡 아. 3인방, 4인방, 땡땡땡의 4인방 이야기가 쭉 이름이 돌더라고요. 예, 이름이 돌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네. 지금 뭐 명단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그게 만약에 맞다면 이게 또 이제 무슨 뭐 그때 그 서울대 최고위 과정 MBA 비슷한 거 한 거 있잖아요. 예. 그때 뭐 같이 있었던 친구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뭘로 나왔냐면 이게 의혹이죠. 박영선이나 양정철이나 이런 총리나 비서실장 이야기할 때 비선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 비선이 김건희 비선 아니야. 이런 이제 그 이거는 아직까지는 루머죠, 루머. 루머죠. 예. 그런 루머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려면 뭔가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툭 나왔다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가 우왕좌왕하니까 그러면 대통령실 안에 내부에서도 정리된 게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를 예.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국민들은 보지 않아요. 예.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이 얘기하면 이렇게 볼까? 또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볼까?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갈팡질팡하고 예. 딱 이렇게 기준을 못 세워요. 예. 근데 국정지도자가 기준을 못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 그랬어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이 결국에는 왜 국정농단의 사태까지 이루어졌냐면 대통령이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그 누군가에 휘둘리다 보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수뇌부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수뇌부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 세워놓은 어떤 그 선택에 있어서 완전히 어긋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위험한 거는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은 솔직히 뭐 천공이네 뭐 이런 어떤 비선실세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믿고 싶지 않아.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 거부하고 설마한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민심이 설마. 아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총선 22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 총선이 끝나고 국민들의 민심이 뭐냐면 지금 비선 얘기를 하더라도 와, 그럴 수 있겠다. 이제 믿어요. 그냥 루머가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것도 안 좋아요. 이거를 사실은 정리를 빨리 대통령이 해줘야 돼요. 천공도 너 입 닥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 고소를 하든지.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그 잘하잖아요. 압수수색을 해야죠. 압수수색을 하든지. 어디서 그러지? 어디서 이런 정보를 가져오는지 압수수색. 너 나를 왜 파느냐? 그렇지. 그렇지. 기분 나쁘죠. 그렇지. 명예 방위 전무. 그리고 명예훼손입니까? 아닙니까? 명예훼손. 네. 자꾸 왜 대통령 이름을 팔어? 그러면 그럼 못하게 해야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나오면. 단호하게 막아야지. 그쵸. 그냥 디올백이나 이런 것도 조그만한 파우치 뭐 이러면서 그냥 봐달라고. 대충 넘어가니까 꼼짝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보세요. 네.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 디올백 사건 이후에 사라졌잖아요. 네. 어디 있죠? 뭐 투표하러 잠깐 뭐 몰래 투표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뭐냐면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때 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 뭐 천공 얘기도 있고 그잖아요. 가깝다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 주변에 말씀한 대로 4인방. 네.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맴돈다는 거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한 디올백에 대해서 이렇게 언제까지 숨겨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저는 이 김건희 여사를 내놓지 않으면 국정이 이대로 계속 갈팡질팡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기자회견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정 갈등 때도 대국민 담화 기자를 안 불러요. 이번에도 국무회의에서 그냥 뭐 말하자면 총선에 대한 메시지를 내잖아요. 예. 기자를 못 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 질문이 나올까 봐 그러죠. 그렇죠. 저처럼 물어볼 거예요, 기자가. 김건희 여사 어디 계십니까? 1번 질문이죠, 1번. 명품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가 조작 수사는 하실 겁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화를 낼걸요? 막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그러니까 결국엔 기자회견을 못하고 뭐 국민과 소통을 못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다. 그러면 이걸 내놓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소위 말하는 뭐 십상시다 해가지고 문건이 나오면서 문고리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고 또 당시에도 권력 서열 순위가 나왔잖아요. 1번이 뭐 최순실, 2번이 정윤회, 3번이 박근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나온 사람의 또 입을 틀어막고 막 정권 초기에 그렇죠. 이렇게 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굉장히 유사합니다. 좀 매우 유사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비선실세 권력의 사유화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국정농단의 메커니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요 어느 수위까지는 감출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수위까지 물이 차면 넘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물이 차서 넘치는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지금 수습 불가 상황이에요. 근데 수습 불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싸우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들이 터져 나오든지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이 국민적 인식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외면하고 끝까지 국민과 단절하고 모른 척 한다면은 혼자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윤석열 정부 최순실 누구인지 밝혀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됐죠 이번에 당선인 비례대표 당선인 당선인 됐습니다. 특히 지금 그 이 이야기들 인사 라인이 아닌 홍보 기획 라인에서 나온다는 설이 돈다. 홍보 기획 라인은 김여사 라인이죠. 그렇죠. 그 이름들이 다 돌고 있습니다. 예, 이모 씨 뭐 다 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구성될 당시부터 세게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정설처럼 돌고 있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의원 당선자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당. 그러면 아주 그 정치 구단이라는 박지원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한 그렇죠.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그 해당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뭐야? 너희들 내 밑에 있는 거야? 누구 밑에 있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잘라버리든지. 잘리든지. 그러니까 예. 본인은 공직기관 엄청 중요하게 여기고 예. 이번에 공직기관 공직기관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비서관은 그쵸? 뭐 하고 있습니까? 공직기관 비서관 월급 왜 줍니까? 그러니까 예. 무슨 이런 거를 공직을 기관을 그렇죠.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법률추성 밑에 간다며요. 절대 뭐든지 법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짠할 수도 있어요. 김건 여사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거지. 기강을 못 세워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런 걸 보면 기강을 세워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좀 나름대로 아. 가까운 분들 아닐 거예요. 본인 예를 들면. 세우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를 건들 수 없는 그러니까, 거야. 건들면 아니 건들면 이렇게 삼자로 다시 들어오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스태프들이잖아. 그렇죠. 스태프들이면은 정말 뭐 친해지면 공적 업무를 하대할 수도 있는 정도로 친한 사이 아니에요. 자기가 임명권자잖아요. 임명권, 그러니까 임명권과 면직권이 있는 사람. 근데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장 불러가지고 정말 불같이 화내야지. 그렇죠. 이거는. 근데 왜 못 그러느냐. 왜 못 그러느냐. 네.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 혼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지 않냐라는 게 정설처럼 돌고 있다. 밤에 가서 그러니까. 벌 섭니까? 벌을 써야 됩니까? 이게 뭐야 이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아. 이건 비극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민심이 흉흉하다는 건 대통령이 희화화되고 대통령이 가벼워지고 대통령을 믿을 수 없게 되는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럼 국민들이 대통령을 어떤 중심을 잡아주려고 이 나라를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심을 잡을 사람이 그냥 중심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말 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셔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3년도 너무 길다는 말들이 이거는 조국 역신당에 나온 말이 아니라 이게 국민들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만해서 네. 될 문제가 아니고 권력의 사유화라는 것은 공적인 그렇죠.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썼기 때문에 범죄가 연루될 수밖에 없어요. 뭐 직권남용이 됐든 뭐 단골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네. 뇌물이 됐든 뭐든 이제 수사를 다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 이것 자체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기에는 이제 저도 입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이제는 국민적인 힘을 모아서 응집된 힘을 뭐 이제 야당이 그래도 189석 정도 있으니까 이 힘을 응집해서 국민적 힘으로 전 이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응징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국정농단을 계속 놔두면요. 앞으로도 국정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 최순실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최순실 그 정윤회 그때 그 사람들 싹 다 정리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비극이 되지 않았고 당시에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올바른 국정운영에 대해서 제언도 했거든요. 그거 받아들였으면 여기까지 안 오는데 그 비선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문고리 3인방한테 포로돼가지고 완전히 놀아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안 좋지만은 국민 전체가 불행해진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박영선은 그 연장선상에서 있긴 합니다만 진짜로 총리 후보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의 0%로 0%다. 가고 있다. 네. 보고 박영선 이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전형적인 대통령실에서의 간보기요. 여론 한번 찔러보기. 그다음에 시선 분산.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왜 이렇게 이거 인선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 박영선 말하자면 양정철 둘을 던지면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치 야당과 뭔가를 협치하는 듯한 신용으로 각인시켜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약한 국정을 하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IQ가 100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도 나오셨고 구순했지만 또 검사 출신이시고 검찰총장도 하셨잖아요.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생각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 정도로 총선에서 매를 세게 맞았으면 일단은 먼저 야당한테 만납시다라고 던져놓고요. 예. 그리고 본인의 해법은 뭐냐면 이체양명주, 민주당이 예. 주장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해결,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순직위 수사 외압,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의혹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주가 조작 부분들을 야당과 같이 논의를 하자라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도 좀 추천해주라. 그러면은 그렇죠. 야당의 부담이 커져요. 그렇죠. 왜 커지냐면 네. 민주당이 여기서 봐봐요. 먼저 쑥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 그럼 이제 인사를 야당이 협치하는 인사를 던져줘야 돼요. 그렇지. 근데 바보예요. 네. 이 정도는 누구도 저도 하는 거를 네.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박영선 이런 양정철 카드로 이렇게 간보듯이 가볍게
이런 얄팍한 수를 쓰는 것들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다. 좀 어리석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서 대변인 말씀대로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다 이미 실기에서 놓쳐버렸고 저는 사실 박영선 양정철에 대한 조합은 뭐 참신하긴 한데 박영선 총리가 무슨 야당을 현재 대표하고 있는 직책이 있습니까? 내지 야당을 대표합니까? 그 지금 야당에서 189석을 준 국민들의 민심 중에 박영선 총리를 지지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 보고 저는 처음에 장제원 김한길 조합이 나왔다가 박영선 양정철이 나왔다가 또다시 지금 장제원 김한길 라인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박영선 총리를 실질적으로 임명할 마음을 가지고 간봤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오히려 김한길의 머릿속에서 김한길의 조언 속에서 김한길 장제원 라인을 결국 성사시키기 위한 그 대조 효과라고 할까요? 양정철 박영선보다는 낫지 않아? 라는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전 이용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 전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은 죄송하지만 설레셨겠지만 이용당하신 거죠. 맞아요. 저 그렇게 봐요. 이용당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지금 김한길, 장제원 이런 머리 쓴 얘기 거예요, 나오잖아요. 진짜. 이철우도 나오대. 이철우도 나오고 네. 이철우 경북지사 나오고. 심지어 홍준표 네. 얘기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여당,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절대 안 되는 사람, 여권인 사람 유승민은 절대 안 돼요. 네. 죽어도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 머릿속에 김한길 카드를 쓰고 싶은데 김한길 카드는 국민의힘에서 좀 이질감이 있어요. 반감이 있다 보니 그래서 박영선 양정철을 던져서 확 이 스펙트럼을 좌쪽으로 던진 거죠. 아. 그러니까 국민은 반발하잖아요. 총체성 문제가 있다고 안 된다. 그러면 김한길은 어때? 그러니까 대조효과. 대조효과 누리는 거야. 맞아요. 나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낫지 박영선이나 양정철보다는 안 받으면 박영선 해버린다. 박영선 해버린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그래 차라리 박영선보다 김한길이 낫다. 이 나는 이런 보석도 나는 이 잔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쓰레기차 가면은 똥차 온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똥차 맞을래? 아니면 쓰레기차에서 막을래? 뭐 이런 식의 비유 아니겠는가?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김한길 장제원을 추천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받아들일지는 대통령의 판단이니까 자기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다. 이거는 뭐 인터뷰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김한길 장제원 근데 장제원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친윤의 핵심이고 강성의 이미지죠. 아주 충복의 이미지. 그리고 김한길은 노회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될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일 처음에 야권에 이렇게 던졌을 때 전라도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지어서 야권 인사를 썼다 협치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한덕수 총리가 보여온 거는 정말 참담한 그렇죠. 행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뭐 그 말하자면 바지 총리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바지 총리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가 얕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임명할 때도 야당하고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야당과 민주당과 얘기를 해가면서 그 인사를 했다면 이거는 협치의 인사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한길, 장제원, 뭐 박영선, 양정철 지금 다 나오는 게 야당의 의견은 다 무시하고 본인들이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던져야 됩니다. 합시다. 왜냐하면 총선에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건 야당을 만나서 고개 숙이라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서 본인 얻을 게 많을 건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 겁이 많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용기 있는 사람들은요. 수구릴 때 수구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화를 하고 그렇죠. 얻어낼 건 얻어내는 네. 그런 건데 본인은 그런 게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건 야당이 끼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야당의 입맛에 맞는 국민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에서도 뭐 권영세 당선인 그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 보면 안 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갈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홍준표 시장도 안 간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 머리가 있는 분들이고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은요. 그 시장님은 IQ 꽤 높으시죠. 높죠. 그러니까 얘기가 몇번 주면 된다고 하는데 봐봐요. 근데 좋게 못 써서 그렇지. 제가 망해가는 집이라고는 안 하고 망해가는 회사에 네. 거의 부도 직전인데 네. 거기 와서 네. 우리 회사를 좀 살려달라. 그러면 책임져야 되잖아. 종기 금융공사로 자기까지 다 넘어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법도 같이 가. 그러니까 같이. 잘못하면 법정 줄도해야 돼. 줄도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머리가 네. 있는 사람은 네. 여기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 네. 빼먹을 거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야, 일단은 좀 빼먹고 나오자. 망하더라도 살짝 빼먹고 나오자.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2년 총리 하면 괜찮잖아? 이런 거. 뭐 네. 의전도 받고 월급도 받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연금도 받고 하니까 그렇죠. 이번에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지 정말 윤석열 정부의 3년을 한번 여소야대 전국을 한번 같이 이겨보자. 충성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 저는 일도 없다고 봅니다. 요거 제가 홍준표 나름 전문가거든요. 제가 홍준표 시장하고는 뭐 네. 꽤 오랜 시간 네. 저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오면서 뭐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은데 네. 이게 제가 냉정하게 홍 시장님 입장에서 아까 네. 제가 본질 이야기했잖아요. 홍 시장님의 본질은 차기 대권입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그렇죠. 이제 야망 때문에 네. 하는 건데 여러 포석을 둔 움직임이에요. 첫 번째는 본인이 대통령 독대에서 총리를 제안받았는데 거절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근데 가지 않는다라는 나름의 본인의 급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고요. 또 하나는 김한길 장제원 총리를 제안했다라는 것은 어차피 이분들 임명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추천했다라는 것을 언론에 흘리면서 자신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 모양을 가져오면서 와. 총리는 거절하더라도 자신의 급을 더 이 정권하에서 올리겠다. 이런 포석을 지금 두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장제원 김한길이 갔을 때 홍준표 시장의 머릿속에는 어차피 이 정부는 더 망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망해가는 회사를 더 망해가게 뒤에서 절벽으로 밀면서 본인은 당권을 먹겠다는 겁니다. 본인은 당권을 접수해서 대선으로 가겠다라는 게 이 복잡한 그 모양 안에 하나 있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장제원이라는 이분을 잘 봐야 되는데 전 이분이 네. 알고리즘이 있어요. 뭐냐면 늘 나대다가 네. 늘 발언을 많이 하다가 네. 여론의 문매를 늘 맞습니다. 뭐 아들 논란이든 그렇죠, 뭐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잠수를 타버려요. 중요한 순간에는. 네. 그러다가 비슷하네. 성과가 나오면 다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이게 대선 때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습관적인 상습 백의종군이다. 이렇게 네이밍을 붙였는데 이번에도 또 화려하게 지금 비서실장으로 한마평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 시장님 입장에서는 당권을 먹으려면 본인은 지금 TK를 갖고 있기 때문에 PK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50%가 넘는 건데 PK를 잡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랑도 손 잡아봤지만 상임 고문을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장제원 의원하고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PK 여론을 잡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전 이렇게 보네. 아, 저는 이제 동의하는 바는 예. 홍준표 이 대구시장이 굉장히 정치 고단수예요. 그러니까 발언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제가 봐봐요. 저 솔직히 김한길 이 장제원 이 두 분을 추천했다고 언론에 흘린다는 것은 그렇지. 본인 몸값인데 그렇죠. 저는 이 둘을 했다는 거는 대통령 마음을 읽었다는 거라고 봐요. 맞아요. 아 대통령이 이 두 사람 생각이 있구나.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장제원 이 전 의원 같은 경우 아 이거 입에 혀처럼 사탕처럼 굴고 그렇죠. 거의 밤양갱 수준이에요. 단디단. 그렇죠. 그러잖아요. 영양갱. 그러지 원래는 예. 지금 장제원을 주면 안 되고 예. 좀 쓰디쓴 웅담이나 홍삼을 줘야 될 때인데 예. 차라리 하태경 의원 이런 분을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예. 장제원 하는 것은 그래 망해라. 내가 뜬다. 그래 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망할 때 내가 윤석열 더 세게 때릴 거다. 그렇지. 그래 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 고도의 정치의 어떤 노름 속에서 대단한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돌아나는 불쌍한 대통령이다. 아니 그리고 홍준표 야당을 만나세요. 야당을. 아니, 홍준표 시장이 늘 불리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주 습관성입니다. 여기도 뭐냐면은 탄핵 때 내가 이 당을 지켰다. 내가 그렇지, 보수 그렇지. 중에 찐이다라는 얘기를요. 그렇지. 늘 누구 비판할 때마다 보수의 적장자에게 늘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분이 보수 정권에서 총리를 김한길을 민다?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책임 정치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망해라라는 뜻인데 맞아. 문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못 알아들어. 이러지. 아, 내 마음은 아니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지. 심리 상담 들으러 갈 때 그 네. 올바른 심리 상담 조언을 해주면 쓴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 심리는요.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데 가서 자기 돈을 씁니다. 그게 그 이단 종교에 빠지는 거랑도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위로받으러 간 거예요. 홍 시장님한테. 네. 홍준표 시장이. 절벽 꽂고 그러니까 왜 거예요. 제가 이 말하자면은 이 아픈 사람한테 약을 안 주고 말하자면은 더 안 좋은 당뇨병 환자한테 설탕 설탕을 계속 주는 거예요. 거예요. 네. 이유는 뭐냐면
홍준표 시장이 정치를 안 해봤습니까? 해봤잖아요. 그렇죠. 야당, 여당, 야당 대표 다 해봤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가서 이 얘기가 나왔어야지. 야당을 만나십시오. 그렇죠. 야당의 연수회담을 먼저 제안하십시오라는 게 네. 이게 처방전이에요. 올바른. 근데 처방.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보면은 당뇨표 환자한테 달디던 밤양갱을 잔뜩 그렇지. 던져주고 간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 혈당 더 올라가. 어, 망해라. 아. 나는 이 포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좋아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참 한탄스럽다. 아니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오늘 갤럽 조사 나오니까 네. 이 보니까 부정평가가 11%가 더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아, 긍정 갤럽, 11% 떨어져서 갤럽 긍정이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역대 최저치가 24%인데 네. 23% 나왔습니다. 23%. 그러니까 23%. 2022년 9월 달에 최저가 24% 긍정이었는데 네. 오늘 그 기록을 깼어요. 23%입니다. 이제. 네, 제가 말했잖아요. 11%. 지금 네. 이 등락폭이라면 이거는 일단은 정지입니다. 야, 그러네요. 국정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네요. 꼴도 보기 싫어. 아, 이 시장이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지금 이거 우리 본인도 선배님, 먹고 살아야 돼. 정말 너무 우리 최경현 선배님도 이 또 경제통이시잖아요. 예. 이런 이 정도 등락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서킷 브레이크라니까. 그죠. 근데 홍준표 시장은 여러모로 참 재미있게 지금 저 해석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자유한국당 시절에서부터 그렇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적 컴플렉스도 있는 게 본인이 늘 소수파라고 이분도 늘 소수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세력이 없죠. 예, 그리고 보수 세력에서 큰 집단에서는 놀지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홍준표 시장을 그러니까 과거 이제 김무성 의원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보수로 이렇게 그런 적이 없고 보수 정치는 아니었죠. 동키호테 시대 혼자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혁신위원장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위기 때 등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홍준표가 한동훈을 계속 때리는 걸 보면 홍준표는 자기랑 비슷한 그런데 한동훈도 세력이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잘못하면 친윤이랑 그 크로스가 돼가지고 같이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세력을 잡는 거는 너무 싫은 거야. 거기다가 자기 같은 어떤 뭐랄까 스타성 이런 거는 좀 있거든. 지지율이 제일 높아요 한동훈. 그렇지. 현재는. 그러니까 한동훈을 밟아야 그나마 이제 남아 있는 스타성은 나밖에 없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동훈을 밟으면서 네. 윤 대통령을 절벽으로 밀어야 돼. 이걸 동시에 해야 돼. 그 밟으면서 밀어야 돼. 와 이거 뭐 피아노 치는 것도 아니고 밟으면서 쳐야 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면 가능한. 가능한. 아 근데 이게요 옛날엔 가능한데 지금만 네. 봐도 지금 우리 저 정치공사 와가지고 이 심리를 네. 참 분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걸 모르면 당하는데 네. 이제는 다 알고 여론전으로서도 이게 알려지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한동훈을 밟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절벽 끝으로 미는 거는 이 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세력이라는 게 아우 차기 대권 될 것 같다 그러면 붙잖아요. 아, 근데 홍준표 시장은 붙거든. 확장성이 없어가지고 확장성이 내부에서도 아. 그 정도 판단 능력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경선 붙을 때만 해도 홍 시장님이 이미지가 또 다릅니다. 그때만 해도 2030의 표심도 있고 뭔가 이렇게 붐업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정권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너무 굴욕적으로도 했고 너무 비겁하게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확장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막 싸우고 있을 때 오부지리 노리고 있는 또 오세훈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가장 어부지리죠. 오세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숨만 그러니까 쉬고 있습니다. 숨만 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총선에서 뛰쳐나와야 좋을 게 없어요. 그렇지. 오세훈 서울시장 뭐 저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후보 그렇죠. 중에 강력한 한 네. 사람이잖아요. 근데 원희룡 같이 이제 네, 원희룡 같이. 그러니까 지금 꽃놀이패기 때문에 네. 부자 몸 조심한다고. 그렇죠. 그래 홍준표 시장이나 한동훈 싸우고 윤석열 대통령 네. 지금 갈팡질팡 뭐 국정 마비 상태고. 이제 나를 부르겠구나. 그렇지. 부를 때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강나무 밑에서 지금 턱 벌리고 있는데 턱관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밟든 어쩌든 간에 네. 가장 큰 경쟁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각을 세울 수가 없어 지금. 네.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게 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까 우리 신인규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뭐라 좀 잡초 같고 네. 왔다 갔다 하고 좀 뭐 이런 좀 비호감도가 높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야당에서 보기에는 좀 비호감도가 있는데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 그분이 과거에 정숙희 CF까지. 아 그러니까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 그렇지. 정숙희 씨 예, 저는 예, 지금 이제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CF는. 역으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제와 숙제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은 돌아오는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6개월 작게는 길게는 1년인데 결국에는 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이라는 어떤 메뉴를 가지고 안주를 가지고 본인의 몸값을 키우는 용으로 쓰는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방법도 대꾸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안주를 씹으십시오. 네. 때가 되면 난 나올 거다 이건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금 이런 말하자면 대권 주자를 향한 몸부림이 결국에는 언제까지 할 건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너무 빨라. 홍준표 씨가 너무 빨라. 저도 이게 네. 굉장히 정치가 오묘한 게요. 네. 때리면 때릴수록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도저히 등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또 그렇죠. 등판하면 또 죽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밟잖아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도 없던 마음까지 더 생겨서 5기로도 출마합니다. 그렇죠. 지금 본인은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한동훈 네. 위원장도 조급해요. 이번에 이거 당권 못 잡으면 본인도 정치 영원히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급함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안 때리면 가만히 있을 텐데 매일 1일 한 모닝을 하잖아요. 네. 그럼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야 이번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잊혀질 수 있어요. 한동훈은 금방 잊혀질 수 있어요. 잊혀질 수도 네. 있고 고요. 그다음에 네. 본인의 역할이 이제는 없어요. 그렇죠. 여당 내에. 왜냐면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객관을 못 하기 때문에 남탓 중에 한 명이 한동훈 비대위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너 때문에 졌어. 네가 못 했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난 개헌 조치선 지켰는데 좀 억울해. 이게 내 탓이야?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 형이 좀 잘했으면 아니 저기 이종섭 좀 도피 안 시키고 좀 발언이나 좀 잘했으면 대파 안 흔들었으면 그렇지. 너 잘했을 텐데 형 탓이잖아 이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지지율도 높았을 때가 있었어. 그렇지.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는 아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알잖아요. 오래 저기 같이 있어봤으니까 그렇지. 아 절대 자기 탓 안 할 거다. 내 탓 할 거다 하니까 그렇지. 일단 피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오면은 날 죽이겠구나 매장시키겠구나 하니까 피해 있다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살이 가게끔 사라진 거라고 저는 봐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금부대변인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최기능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예, 정치본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